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7천억 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된 수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짰기 때문입니다.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죠.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. 그런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이 구조를 설계한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누구의 주장인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팀장은 대장동 재판에 나와 확정 이익 방식은 이재명 대표가 설계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한 겁니다.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지시를 한 건 본인 생각이 아니라 이 시장 지시를 받아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검찰은 이 대표가 수익 배분 구조를 기형적으로 설계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봅니다. 민관 합동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는 1,882억 원을 배당받았지만 지분 7%의 민간업자가 7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